오늘은 아주 매운 낙지 호랑이 만들겠습니다. 매운 김치랑 콜라보 가자. 반갑습니다. 오늘도 면상호 채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은 매운 낙지 호롱이 만들었습니다. 호롱이 이거 굽다 보니까 다리가 다 이게 감춰있는 게 풀려서 너무 텅 비어 보여서 거기다 매운 실비 파김치를 감아버렸습니다. 청양고추는 볶을 때 넣으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그래서 그냥 데코만 살짝 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. 잘 보겠습니다. 어제 대한민국 헤비급 챔피언 채무배 선수랑 복싱 영상 보셨죠? 다음에는 경로 우대 없이 진짜로 한번 저도 공격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불닭 소스 듬뿍 뿌린 호롱이, 파김치랑 안 마른 것부터. 제사 땐가 먹어보고 진짜 호롱이 접하기 힘든 음식인데 오늘 먹네요. 술이 빠질 수 없겠죠. 하지만 무알콜, 논알콜 비어입니다. 논알콜 비어. 건배사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. 건배사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서. 나 지다로비에 치얼스 건배 간바이 샬로 친친 따가이 로티판강 샐러드 모타이바 요 짠짠짠 상태. 우리 실비 파김치 감아놓은 거. 맛있네요. 아, 근데 이 입에 묻으니까 굉장히 따갑네요. 빨리 먹어야겠습니다. 치얼스 건배.
Cheers, come back. 너무 세게 감았네. 와, 청양고추 너무 매워서 못 먹겠네요. 와, 파김치 양념 잔뜩 발라갖고 의외로 진짜 맵습니다. 마지막이니까 건배 한번 더. 나 시다로비의 치얼스 건배 간파이 살로 친친 따가이 로티 판강 샐러드 못 타이바 요 어쨌나서 상태.
굉장히 매운 거라서 지금 입 주변이 굉장히 따갑습니다. 불닭 정도는 저한테 하나도 안 매운데 지금 요 청양고추랑 요 칠비 파김치 양념 먹으니까 이렇게 좋아해서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게 매우면서 와 화끈합니다.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이거 호롱이 해가지고 칠비 파김치 매운 칠비 파김치 호롱이 만들어서 낚시 호롱이 만들어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입니다. 잘 먹었습니다.